수행을 시키는 사람은 하나의 약점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네가 탈출 못하게 해놓는 거라. 몸에 이상을 딱 하나 잡아놓는다든지, 하나의 그 집착에 걸리게 한다든지, 네가 깨달음에 걸리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잡아놓는 것들이에요. 깨달음이라 하면 난 혹 끊는 거, 이것도 잡히가 있는 거라. 부처님 가면 딱 이렇게 걸고 있는 이것도 잡히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하나님 가면 딱 잡히가 있는 것도 이것도 네가 딱 걸어놓은 거야 이게. 그럼 내가 항상 이렇게 병마에 하나 딱 걸리가 있는 것도 잡히가 있는 거고, 여러분 요것 때문에 네가 지금 죽지를 않아요. 요것 때문에 항상 불편하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분명히 찾아가야 될 일이 분명히 옵니다. 오는 게 심해지면 오거든요. 그럼 안 심해지면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니까 니는 아직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간다 이렇게 하면 심하게 해보는 게라. 그러면 찾아가야 돼. 찾아가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안 어려우려면 이런 것들이 하나 일종인데 이것이 어떤 자는 조상하고 걸어놓고 어떤 자는 내 중심에다가 걸어놓고 이 자연계에 있는 에너지하고 맞물려가지고 상황이 오도록 해놔놨고, 그러면 이 수행자들은 보통 세복되면은 추운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기술은 하면서 돌릴 수가 있어요. 이 단전 호흡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돌릴 수가 있다고. 이 찬기가 들어오는 게 알에서 들어오는 자가 있고 등에서 들어오는 자가 있고, 이런 게 틀린단 말이에요. 등줄기에서 쫙 들어오는 게 있고, 요게 싹 들어오는 게 있고, 밑에서부터 쫙 땡겨 올라오는 게 있고, 이런 거는 단전 호흡으로 전부 다 수련을 하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사람은 단전 호흡을 시키는 거는 왜 시키냐, 이런 걸 하게끔 하는 거는 공부하라고. 보통 세복으로 내가 한계가 들어오면 세복으로 탁 일어나서 호흡을 좀 하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수련을 조금만 배워갖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싹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 기운이 돈단 말이야. 돌면서 이제 조금 이제 몇 번 하니까 이제 싹 없어졌다고 농기를 친다고 조금씩은 또 오거든, 이게. 왜? 꾸준히 공부하라고 앉혀놓는 거예요. 그거로 계기로 해서 이런 공부를 참선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세복에 잠자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네 자신을 공부하라고 앉혀놓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호흡법은 꼭 단전호흡을 안 해도 호흡이 다 되고 있어요. 누구하고 대화를 잘하면요,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하고 대화를 이래 하잖아요. 스스로 호흡이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할 때 내품게 되고 이런 말 할 때 잡아엮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뭔가 진지한 대화를 하면서 팍 이렇게 해도 이건 호흡이 저절로 돼요. 뭐 따로 안 해도 된다고. 자연스럽게 너한테 맞게끔 호흡법이 일어나는 이런 호흡도 있고, 호흡법이 여러 가지인 거라 이게.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너를 조금 어렵게 해갖고 그런 걸 하게 하는 것은 하나의 걸고 너를 공부시키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키를 잡아갖고, 아,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세복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라고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구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딱 이런 걸 뭔가를 하나 잡았을 때 내가 천상에 딱 고하고 이런 시간이 되면 내가 게을러서 못 일어나면 일깨워 주시고 뭐 이렇게 딱 이렇게 고하니까 이 딱 추근이다니까 내가 그 시간 되면 딱 일어나게 해줘요. 그렇지, 네 아프게 안 하는 거라 그러지. 이런 것도 있고 싹 이제 있었던 이 기운을 싹 돌려줘 버리는. 왜? 아프게 안 해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싹 지우는 거야. 우리는 아픔을 주는 것은 하나의 고리를 붙들어 놓는 겁니다. 네가 이탈 안 하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줘놓는 것들.
어떤 방법으로 줘놨든 그런 것 때문에 주는 거라는 얘기죠. 이탈 못하게 하려고. 언제든지 네가 이탈을 하면 그게 네 약점이거든. 그것만 쟤 틀면 야, 넌 제자리 또 와야 돼. 요는 장치도 없이 지금 이 지금 요 육신을 줘갖고 너 멋대로 살아라고 풀어놓은 게 아니에요. 요게는 철장 없는 감옥이야. 철장을 만들어 놓지 않는 감옥. 육신은 너희들의 수갑이면서 너희들이 연장에 서게끔 후리하게 서게끔 해놨으면서도 이것이 너희들의 이 모든 이게 제어를 하는 장치란 말이에요. 이게 수갑이. 인육만한 수갑이 없습니다. 개인한테 딱 맞아요. 이것도. 맞춤 수갑이. 예? 정확한 수갑이에요. 이걸 벗어날 도리가 없어. 그래서 오장육부를 설치해 놓고 이걸 건드는 거야. 넌 착하게 무릎 꿇을 일이면 무릎 꿇어야 되고 반항을 아무리 해도 너는 꿇어야 돼. 요래 만들어 놓은 거거든. 이게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알고 우리는 순응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아주 기름지게 쓰면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 잘 가는 겁니다. 불만하면 안 돼. 못생긴 걸 주면 못생긴 수갑을 줬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무엇을 잘 활용을 해야 되고 잘생긴 걸 줬으면 잘생긴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 활용해야 되고 절대 이걸 탓하면 안 돼. 우리한테 딱 맞게 준 거거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이걸 낮추려고 들지 말고 이런 것들이 왜 우리한테 지금 이런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줬는가 이런 근본을 풀라고 들고 근본을 알고 내가 바르게 접하고 있으면 이거는 저절로 싹 눈물도시 없어집니다. 이 주말만 걸리갖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전부 다 온 사람들 내가 뭐 기로치로 해줬나 뭐를 해줬나 바른 법칙을 아래켜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어나니까 언제 없어지나 싹 없어진대. 수련으로 어거지로 나서주는 게 아니고 없어지잖아. 아픔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게 내한테 최고 잘 없어진 거예요. 응? 어거지로 돌리는 거는 임시방편밖에 안 돼. 이해돼?